네, 무 물김치 이렇게 해서 익혀서 먹으면 정말 시원한 게 맛있어요. 만드는 방법 지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만들어 드셔보세요. 네, 오늘은 무로 무 물김치를 맛있게 담가 보려고 무를 준비를 했어요. 무가 큼직해요. 씻어서 저울에 달아 보니까 2.3kg나 돼요. 크죠? 이거 하나만 해도 충분하겠어요. 이거를 썰어서 절여서 무 물김치를 맛있게 담가 볼게요. 볼을 준비하든지 아니면 김치통에다가 바로 해도 좋아요. 저는 볼에다가 할게요. 이거를 길쭉하니까 한 4등분 하면 될것 같아요. 4등분 해서 반을 나눠서 정 가운데를 잘라서 이렇게 자를 거니까 단단해요. 이렇게 자른 다음에 무가 좋아요. 이렇게 하고 또 이렇게 한 1.2cm 정도 되겠네요. 대충 1cm로 잘라주면 돼요. 이런 짜투리는 이렇게 놨다가 가를 거예요. 못생긴 건 가는 데다 쓰면 돼요. 예쁜 것만. 네, 무에다가 유수가 반 큰술 이렇게 넣고 천일염 볶은 거예요. 간수 뺀 천일염 볶은 거 이렇게 한 큰술, 두 큰술 넣고 섞어서 1시간 절여줄게요. 중간에 뒤집어주는 게 좋아요. 냄비에다가 물 2컵 정도 붓고 찹쌀가루예요. 한 큰술 반 정도 붓고 풀어줄게요. 이렇게 해서 불을 켜고 끓여줄게요. 풀을 미리 써서 식혀두는 게 좋아요. 밀가루든 찹쌀가루든 다 괜찮아요. 후루룩 끓으면 거의 다된 거예요. 한 2, 30초 불을 좀 줄이고 2, 30초 끓이다가 불을 꺼주면 돼요. 됐어요. 불을 끄고 식혀줄게요. 대파가 그리 크지 않은 본파예요. 본파를 깨끗이 씻어서 두개 정도 잎은 잘라버리고 이렇게 이거를 3등분 할게요. 3등분 해서 중간에 이렇게 두번 이렇게 잘라줘요. 파 향이 나오라고 이렇게 이거를 잘라서 넣으면 좀 지저분해서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청양고추, 홍고추 파란 거는 4개, 또 홍고추는 3개 준비했어요. 이거를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해서 물에다 한번 헹궈도 되고 이렇게 긁어주면 또잘 돼요. 차 숟가락으로 고추를 이렇게 해서 반으로 잘라줄게요. 청고추도 끝에는 이렇게 잘라버려요. 모양이 안 이뻐서 이렇게 해서
배를 갈아 넣을 건데 깨끗이 씻은 거예요. 큼직한 거라 4분의 1개만 넣을게요. 정도. 토막을 쳐서 양파예요. 자그마한 거 하나, 큼직한 거는 2분의 1개만 넣으면 돼요. 갈아줄 거예요. 무랑 이렇게 해서 믹서기에다가 갈아줄게요. 믹서기에다가 다 넣어줘요. 배하고 양파하고 무예요. 다 넣고 믹서기에다가 이거 마늘 갈아서 얼려놓은 거예요. 마늘 갈아서 얼려놓은 거 좀 녹였어요. 두 개 정도, 두 큰술 정도 갈은 거. 통마늘 갈아서 써도 되고요. 저는 편리하게 갈아 놓은 거 쓸게요. 생강 반 큰술 정도 갈은 거 이렇게 넣고 갈을게요. 무는 제가 중간에 뒤적뒤적 해줬어요. 무는 다 절었어요. 1시간 됐고. 무김치 만들 물을 제가 3.6L 정도 받아놨어요. 400ml는 제가 풀을 썼고요. 총 4L 정도 잡고 만들어 볼게요. 물은 정확하게 맞추지 않아도 돼요. 물을 많이 드시는 분은 좀 물을 더 넣어도 되고 물을 좀 적게 넣어도 괜찮아요. 본인 마음대로 맞추시면 돼요. 물을 담아 놓은 물을 한 2컵 정도 믹서기에 붓고, 좀 더 부어야 되겠네. 3컵, 2컵 반 정도 붓고 갈아 볼게요. 배랑 양파를 갈은 거 여기다가 체에다가 받쳐줘요.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해주는 게 잘 돼요. 체가 너무 고운 체는 잘 안 내려가니까 여기다 물을 부어가면서 이렇게 꾹꾹 눌러서 물을 다 빼줘요. 이렇게 헹궈서 찌꺼기가 남았죠? 이거는 맛있는 물은 다 빠졌으니까, 맛없으니까 그냥 아깝게 생각하지 말고 버려주면 돼요. 물을 다 부으면 될 것 같아요. 풀 쓴 거 있죠? 찹쌀 풀 쓴 거 이렇게 체에다가 부어줘서 이렇게 걸러줘요. 좀 싱거워요. 천일염 고운 소금 한 큰술 더 넣을게요. 이렇게 해서 간을 보고 싱거우면 고운 소금 추가하시고, 조금 달게 드시고 싶은 분들은 여기다가 뉴스가루를 조금 더 넣으면 돼요. 이렇게 간을 잘 맞춰서 통에 담아서 익혀서 먹으면 돼요. 간이 된 것 같아요. 맛있겠어요. 이거는 고운 소금이랑 굵은 소금이랑 차이 있어요. 고운 소금이 더 짭짤하니까 천일염 굵은 걸 썼을 때는 조금 더 넣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고운 소금이라 4리터에 4큰술 들어갔어요. 소금이 이렇게 해서 통에 담으겠습니다. 통은, 김치통은 이렇게 길쭉한 게 좋아요. 오목한 거. 길쭉한 데다가 저는 담으니까 이렇게 자리 많이 안 차지하고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걸로
넣으면 돼요. 익으면 맛있을 것 같아요. 어쩜 이렇게 딱 맞나요? 딱 맞았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파를 넣어줄 건데, 대파 이렇게 띄워주고, 고추도 동동 띄워주고, 네, 이렇게 해서 뚜껑을 덮고 베란다에다가, 요즘은 날씨가 포근하잖아요. 하루 정도만 놔뒀다가 냉장고 넣어놓고 한 2-3일 후에 드시면 맛있을 것 같아요. 좀 삭으면 정말 맛있어요. 시원한 게 오늘 무로 무 물김치 맛있게 담가 보았습니다. 이렇게 담가 드셔보세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